마음대로 눈이 멀리 가지. 마음대로. 어 얄미워. 어 얄미워. 하도 옆으로 해야지. 얼더덜덜덜. 진짜 멀리 날았어. 블레이드 맞나? 야 이거 블레이드에 있는 그 괴물가 이거 날리면 거의 피 빨아먹게 생겼다 이거. 방금 보신 비행기는 콩코드를 본따 만든 종이 비행기입니다. 콩코드는 무려 1969년쯤에 상업화가 된 유일한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소리의 속도보다 2배까지 빨라지는데 여객기예요. 뉴욕에서 런던까지 3.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콩코드는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코 부분인데 이 비행기 코만 봐도 사람들은 와 콩코드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비행기죠. 그런데 코가 왜 이렇게 생겼냐? 콩코드는 초음속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개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착륙할 때는 큰 날개와 양력이 필요한데 콩코드는 그게 없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착륙하려면 기체의 기울기 각도를 최대한 크게 하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마치 새처럼요. 그런데 코가 일자인 채로 착륙할 때 기울기 각도를 너무 크게 하면 파일럿은 바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착륙할 때는 코를 내리는 드롭슨트 형태를 채택해 시야를 확보한 거죠. 그러다 초음속 비행에 돌입할 때는 코를 다시 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2180이어서 평균 총알 속도와 거의 비슷하고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빨라서 해가 완전히 진 깜깜한 밤에 런던을 출발했는데 뉴욕을 도착하고 나니까 저녁 노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행기가 더 빨리 날아서 해가 다시 떠오른 거죠. 이렇게 꿈만 같은 콩코드 도대체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철저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콩코드 비행기는 초음속 비행을 위해 비행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때문에 승객을 100여 명 정도밖에 못 태웠죠. 그래서 좌석 가격도 무려 1000만 원인 아주 프리미엄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은 엄청 큰 소음 피해를 만들기 때문에 미 항공 당국은 미국 상공 내에서 콩코드의 초음속 비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초음속 비행을 위해선 일반 여객기보다 높은 고도를 비행해야 되는데 오존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유지비, 노후된 장비 교체, 비효율적인 연비, 미국 쌍둥이 타워 테러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 등 기술은 정말 뛰어났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어려웠죠. 역시 돈은 못 이깁니다. 그래도 콩코드 비행기는 정말 멋지게 생겼으니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플레이. 그럼 바로 콩코드 비행기 접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게 절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주신 다음에 뒤집습니다. 양쪽 삼각형을 접는데 2mm 정도를 띄워주세요. 안쪽 그리고 반대편 이때 꼭 대칭이 되도록 간격을 잘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접었으면 한 번 더 접을 겁니다. 이때 종이가 밀리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이번에도 1mm 띄워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대칭이 되도록 간격을 맞춰주세요. 살짝 벌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양쪽 간격이 최대한 일치하게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접을 겁니다. 한 번 더 접을 때 이때도 밀리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가운데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8cm 지점에 표시를 할 겁니다. 8cm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거의 꼭지점에서 한 1mm 정도 지점으로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종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끝이 아니라 살짝만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끝에가 아주 살짝 접히는 느낌이죠? 반대편이 대칭이 되도록 접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접지 마시고요. 얘를 절반 접고 이렇게 보면은 날개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앞에 꼭지점은 유지해 주시고 최대한 대칭이 될 수 있게 날개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를 가장 대칭적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지금 8cm 지점은 이렇게 한번 올려서 접어주세요.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이건 막 세게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 맨 처음에 절반 접고 우리 뒤집었죠? 그 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이대로 접어버리면 콩코드 비행기가 좀 되게 이상해져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일자가 될 겁니다. 먼저 두꺼운 데부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까지 가면은 네, 이제 손 놔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일자가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 날개 부분, 얇은 부분은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 날개 대칭을 신경 쓰면서 접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날개 부분을 여기 두꺼운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서 접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 꼬리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이 없죠? 얘를 위로 올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꺼운 선에 맞춰서 한쪽과 반대편으로 접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강하게 표시를 한쪽 해주고 반대편도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접어서 표시를 세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펴준 다음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쁜 콩코드 비행기가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테이프를 살짝 이용해야 됩니다. 자, 테이프는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요. 여기 중앙에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하나 더 이렇게만 붙여주셔도 네, 비행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날렵한 콩코드 비행기가 완성했죠? 네, 여러분들도 이 비행기 빨리 접고 한번 밖에 나가서 날려보세요. 엄청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